참가번호 5번 박영탁 씨를 소개합니다. 인사. 어, 가수를 한번 해봐야 되나 싶은 생각에 서울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L클래스로 또 데뷔를 하게 되죠. 그게 가지 말라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노래가 제이시톤이에요. 안 된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아, 이제 가수는 할 일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히든싱어를 나가게 되었죠. 히든싱어에 나가서 정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필요하냐.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음악 만들어서 노래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내볼까? 그래서 이제 각지 노래들을 하던 와중에 하루 종일 걷다가 항상 그대의 편이 되어줄게요. 토트 가수로서의 시작을 진중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영탁씨 나와주시고요. 사연부터 듣겠습니다. ARS 1680에서 3번, 티버 3번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동의 아들 가수 영탁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뮤지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영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갈 길을 봅니다. 잘 같이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수상입니다. 성자는 영탁이야. 내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고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너무나 울컥하고 이번에는 제가 네. 저도 여러분 옆에서 오랫동안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얼마나 좋겠어.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때에 만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잘 살아갈 테니까. 고마워요. 자. 빨리 인사.